학령 미달의 3분의 2가 생기에 관한다. 그래서 복지와 연계해서 기초와 여기 이거 학교마다 복지 예산이 있죠. 네, 여기 보실까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 천우중 전기교수의 13에서 15%가 복지 대상이냐. 근데 학령 기초학령 미달 학생의 45.2%가 복지 대상입니다. 또 면목 그 전에 학교에서 뭐 9세 대까지 아, 얘들이 밥을 안 먹고 오는 애들이 꽤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래서 제가, 어디 가죠? 저는 애들에게 밥 안 먹고 오는 애들이 많아서 보리건빵을 늘 상품으로 줘요. 그림 사서 학습지 해오면 두 개씩 먹어라. 그런데 여기다가 아예 이렇게 수준별로 봤는데 교실 한 구석에 얘네들 간식 코너에 빵, 베이글, 빵, 뭐 한 겨울에 가을 겨울엔 애들이 핫초코가 최고예요. 이렇게 하고 근데 복지 선생님의 고민이 있으시죠. 분명히 제가 복지 대상인데 복지실 찾질 않아. 왜? 낙인 찍을까 봐. 네, 아니면 애들이 은근히 고민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영어 수업, 수준별 영어 수업 하반 애들이 가장 많아요. 복지 대상 애들이. 그래서 같이 그거를 조인트를 해서 융합을 하기로 했어요. 이름하여 모닝 북카페. 모닝 북카페라고 이름을 줘서 아주 쉬운 교과서, 아주 쉬운 영어, 제일 쉬운 그런 교재를 사다가 또 방과 후에 오라고 그러면 애들이 안 와. 육교도 힘든데 무슨 모닝이야, 얘네들이. 임을 봐야 뽕을 딸 텐데 임들이 오지도 않아. 그래서 아침에 대신에 먹을 거를 유혹을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여기 지금 2,500원씩 10명 40번의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여기 100만 원을 확보해서 아침에 와서 한쪽만 하고 가면 된다. 그럼 한쪽 하는 건 또 그렇게 부담도 다 또 워낙 쉬운 거니까. 그거 하고서 애들이 간식 먹다가 우유랑 한쪽 거 빵 선생님께서 베이글 빵이라는 걸 애들이 좀 청소하더라고요. 그거 먹여서 보내고. 있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그 성적 성상상이라고 용 받으셨죠. 네. 그거는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학기를 운영을 했더니, 이 네이스의 성적 탭에 성적 비교라는 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아는 분이 없어. 여태까지 그거 하는 건 딱 한 분만 봤어요.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 그러니까 제가 거기 성적에 들어가서 비교 태블로 플러스 1을 하면 지난번 지필보다 성적이 올라간 애들이 전부 쭉 나와요. 반별로. 뭐로 검색하면 플러스 1로 검색합니다. 그래서 제이마다 2018년도에 제가 그걸 해봤어요. 그랬더니 모두 18명이 성적이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18명이 성적이 올라가면 시험이 어려웠던 건가요? 쉬웠던 건가요? 네? 선교생이 200명인데 2학년은 제가 200명 중에 18명만 올랐다는 얘기는 기말에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확 어렵게 된 거지. 그런데 그 18명 중에 17명이 하반이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정말 놀랍죠. 그래서 제가 만든 산이 있어요. 거기 성적 향상산. 그래서 지기는 제가 지기는 한글 표어를 해봤는 게 빨간색으로 애들한테 실제 상장 종지에다가 해서 17명 이게 다 줬어요. 결국 뭐가 포인트다 역시. 그리고 그 뒷면에 보시면 얘네들한테 아침에 와서 기초학력 보충반 그러면 기분 나빠. 얘네들이 잘하는 특기가 있으면 거기다가 학습자료 제작단이라고 제가 미청장을 다 준 거예요. 별의별 그 애니메이션, 뭐 종이 접기 등등 해서 역할을 줬어요. 결국 무엇이 아이들을 움직인다? 무슨 감?